카본 뉴트럴 또는 카본 제로라고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온실가스를 만들지 않지만은 내가 생산한 온실가스가 있으면 이거에 반대되는 친환경 에너지를 서로 상쇄시켜서 제로를 만들지 않는 뜻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 온실가스로 배출을 하지 않던가, 그거를 대응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수출이 되거든요. 결국 기업이 이 온실가스 절감에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카본 뉴트럴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경제나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이런 식으로 제품이나 에너지 구조가 바뀌는 거고요. 친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감소 문제는 결국 기업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기업에서는 생산하는 제품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카본 뉴트럴이 필요한 거죠. 선박도 마찬가지로 카본 뉴트럴을 가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걸 줄이려면은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연료를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세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친환경 선박 시행 계획이 수립됐고, 모든 조선소가 이제는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나 유기화물이 나오긴 하지만 중간 단계인 거죠. ESG 차원에서 보면은 설비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ESG 디지털 트윈, ESG 모니터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고, 유기화물은 어느 정도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켜서 최소로 쓸 것인가, ESG를 모니터할 센서나 디지털 트윈이 시작이라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설계라든가 제조 생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 비용이나 시설 설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2050 넷제로가 고비용 에너지라든가 고비용 설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생산의 친환경화, 초고율화는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게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트윈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에도 CAD, PLM, SCM, ERP, CRM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ERP에 성공하기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ERP가 필요한 그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만들었던 거죠. 비효율성이 생기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되니까 힘들었던 거고, 그 당시에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는 엑셀에 있는 데이터, 문서에 있는 데이터는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를 사람이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센서가 ERP의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ERP에 들어간 데이터를 옛날처럼 엑셀에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 마이닝이라든가 딥러닝이나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주는 거죠. 기존에 사람이 했던 단순한 데이터 입력이나 판단을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 디지털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라고 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에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고장 진단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부품이 고장 날 거기 때문에 그 부품을 공급해주는 비즈니스 밸류체인까지도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도 바꾸고, 그게 모든 사고와 비즈니스의 전환이라고 보는 거죠. 도전적이 된다고 보는데요. 설계 공수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고 50% 이상 줄일 각오를 해야 되고요. 생산도 마찬가지로 공수를 줄여서 생산량을 올리는, 그것도 두 배로 올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해야 20% 30% 올릴 수 있고, 그래야 ESG 시대에 대응이 되는 건데, 여전히 앉아서 설계 드로잉 플랜은 어떻고 설계 맨하고 공수는 어떻고 이거 따져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